오늘 가요팡팡은요, 시흥목감 SD 방송센터에서 여러분들 만나봅니다. 한 번뿐인 우리네 인생, 꽃처럼 물처럼 노래하는, 새처럼 웃으면서 사랑으로 한 송이 한 송이 모여서 꽃다발이 되듯이 우리네 마음을 모아서 향긋한 꽃바람 타고 어디론가 떠나보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가요팡팡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실 가수는요,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 공주님이십니다. 장공주가 부릅니다. 넌 꿀째 굴러올 거야. 천년 만년 함께
천년 만년 함께 살아요. 행복했던 시간 뒤돌아봐요. 얼마나 좋았던가요. 천년 만년 함께 살아요. 천년 만년
피로회복제는 웃음꽃이라고 합니다. 가슴엔 웃음꽃 송유송이 피어나길 바라면서 계속해서 모십니다. 박윤창입니다. 당신을 위하여. 오늘도 내일도 당신을 위하여.
남자네 바보 같은 남자네 보내고 나서야 후회를 했네 붙잡아야 했는데 보내는 게 아닌데 하염없이 걸으며 동네여 불러보는 너 없으면 없는 대로 남은 인생 멋지게 살아가보자 없으면 없는 대로 남은 인생 멋지게 살아가보자 가는 세월 허무하다 생각을 말고 사는 동안 멋지게 살아가보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명.
흠뻑 적시고 울면서 떠난 사람아 나를 두고 떠났어도 이 순간까지 나는 너를 사랑해 잊을 순 없다 외로운 가슴 속엔 만들고 꽃은 향기를 만들고 사람은 인연을 만든다고 합니다. 친구는 행복을 전한다고 하죠. 현삼입니다. 지워야 할 사랑. 어떻게
어떻게 할까요? 고여있는 외로움 강물에 흐를까 세월 따라 흐를까 갈등으로 헝클어진 바람 같은 심장들 어디로 안주하나 숨죽이던 미련들 세상 모든 인연이 다 아름답다면 우리 아픈 사랑도 추억으로 남겠지 아직도 기억에서 떠나지 않는 사랑 사랑하기에 사랑했기에 보내야지 잊어야지
어느덧 가요팡팡 1부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꽃바람 타고 꿈과 희망이 활짝 피어나는 나날 되시기 바라면서 제19회 가요팡팡 시흥목감 SD방송센터에서 가수 정은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십니다. KBS 6시 내 고향에 출연하시고 보령 머더축제의 홍보가수이십니다. 최호용입니다. 내 고향 보령 머더축제.